안녕하세요. 우승건축 송재건입니다. 잠실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37평형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명 남은 곳은 욕실과 방입니다. 아시아선수촌에서는 화장실이 한계이기 때문에 화장실 공사를 추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아파트의 경우는 실거주자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어서 욕실이 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원하지 않는다고 하셔서 그것보다 좀 더 실용적인 부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방에는 드레스룸을 별도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드레스룸 하면 어떤 형태인가 하고 궁금할 텐데 한번 저랑 같이 보실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선 기본적인 히든 도어로 형태가 되어 있는 도어를 열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넓은 안방이 기획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들어오자마자 문이 하나 설치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정면 전체가 드레스룸으로 기획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를 하나 열고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널찍한 드레스룸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D자형 시스템 행거로 기획을 해서 시스템 행거 같은 경우는 이 높낮이 조절이 전체가 되기 때문에 사용이 굉장히 용이하다는 걸 사용해 보신 고객님들은 알 수가 있고 보통 시스템 행거를 하면은 서랍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서랍 도시는 제작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저희가 이렇게 서랍을 내부 서랍을 이쪽 면하고 이쪽 측면까지 이렇게 설치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면에는 이렇게 장이 있습니다. 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뭔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 아니면 뭐 백 같은 걸 넣을 수 있는 형태의 장을 하나 짜게 됐고요. 장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도어를 거울로 제작을 하게 돼서 옷을 입었을 때 이렇게 좀 전체적인 맵시 같은 거 볼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끝부분에는 보시는 것처럼 오브제 스타일러로 기획을 했습니다. 워낙 요즘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다섯 개 거리 있는 걸로 이번에 계획을 했습니다. 내부는 D자형 시스템 행거가 들어가는 이런 드레스룸을 계획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거 드레스룸이 들어가고 나서 내부 공간이 좀 좁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러고 나서도 이렇게 싱글 침대 두 개가 들어가도 공간 여유 있을 정도의 공간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후의 계획은 이제 당연히 고객님들께서 이제 이곳에 주무시게 되고 앞쪽에는 TV나 화장대 같은 것들 책상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여유 있는 공간이 배치가 됩니다. 이어서 몇 가지 그냥 공통된 사항이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주방 같은 경우는 벽체 마감이 도장 마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몰딩 없이 시공을 했는데 방 부분은 그 전체적인 도장까지는 하지 않고 실크도배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장 같은 경우는 기역자형 계단 몰딩을 사용했습니다. 설치했을 때 그래도 상대적으로 깔끔하게 나오는 몰딩이라서 요즘 가장 많이 쓰는 몰딩이고요. 하부 같은 경우는 30mm 평몰딩으로 시공을 해서 최대한 몰딩 부분은 얇게 시공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어컨 같은 경우는 창가 쪽에 설치를 해서 약간 천장에서 내려오게 됐는데 이 부분을 간접 등으로 디자인을 해서 전체적인 공간이 에어컨 때문에 내려왔다는 느낌이 안 들게끔 시공을 했고요. 이쪽 창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이제 저녁이 돼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앞에가 약간은 나무도 있고 뷰가 좋은 데다 보니까 창을 여러 개 형태로 하지 않고 최소한의 열릴 수 있는 공간만 계획을 하고 나머지는 전체적인 뷰가 좀 깔끔하게 보일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안방 자체의 창이 좀 개방감 있게 계획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번 공사하면서 역시나 단열적인 부분도 개선을 하고 창호도 굉장히 좋은 KCC 창호에 유리도 26mm나 되는 굉장히 두꺼운 유리를 시공을 해서 단열이나 고온적인 부분까지 전체 개선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닥 마감 같은 경우는 리얼터치 마루로 거실 주방과 동일한 마루 형태로 디자인을 했고요. 조명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천정에 어떤 한 개 형태의 큰 조명이 아니라 방향 조절도 할 수 있는 형태의 조명으로 천정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간의 용도에 따라서 쓸 수 있게끔 조명 배치를 했습니다. 추후에 이쪽에 이제 협탁이 들어올 예정이라서 협탁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쪽에 이제 스탠드 등을 설치할 예정이라 이렇게 콘센트 같은 거 별도로 배치를 해드렸습니다. 안방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플하게 디자인을 했고요. 대신 거실 주방에서 조금 힘을 주고 안방이나 침실 쪽에서 약간 힘을 낮췄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욕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욕실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르그랑 제품으로 시공을 했고요. 조명을 켜고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형태의 욕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변기와 세면기, 샤워 공간은 아주 충분하게 여유있게 나오는 공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공사하면서 조금 특이한 사항은 아시아선수촌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환풍기 배관이 벽에 되어 있는데요. 이 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번에 저희 공사하면서 천정으로 바꾸면서 벽면이 깔끔하게 타일로만 마감이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저희가 사용한 위생기구 용품들 예를 들면 보시는 것처럼 휴지거리, 변기, 세면기, 세면수전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 정도로 그냥 플랫하게 시공을 해줬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벽면에 보이는 이
약간 이 그레이 느낌의 이 유리가 뭐냐? 유리 파티션이에요. 각각의 공간이 널찍널찍하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계획할 때는 여기 조적 벽체를 세우는 걸 기획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것보다는 그게 들어왔을 때는 공간이 좀 너무 헤비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제장 유리로 제작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벽면에서 상당히 길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으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실제 안쪽에서 샤워를 하게 되면은 물이 그래도 바깥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안 흘릴 거예요. 흘러봐야 한 요 정도 흘릴 정도가 다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물은 요 정도 또 쓰르긴 하지만 저희가 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건식 구간과 습식 구간은 확실하게 단차이를 줘서 물 쓰는 구간, 물 쓰지 않는 구간 좀 배치를 바꿨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층고가 지금 보시다시피 그렇게 높진 않아요. 높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공간을 최대한 좀 깔끔하게 보일 수 있게끔 할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천연대리석을 젠다이에 얹히는 작업을 할 때도 원래는 측면에 벽체를 세우게 되는데 벽체 세우지 않고 이렇게 플랫하게 쭉 가서 그냥 벽체에 바로 파고 들어갈 수 있게끔 형태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깔끔하게 나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부 같은 경우는 거울 슬라이딩장을 기획을 했고요. 모든 제품 다 스무버 기능이 있기 때문에 뭐 세게 열고 세게 닫아도 잘 닫히는 형태로 디자인을 했고 또한 이런 확장감을 주기 위해서 장의 하부 쪽에 간접 조명 설치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꼭 이제 설치를 원하시는 게 바로 이 스프레이건이죠. 보시는 것처럼 스프레이건도 요즘 디자인이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디자인이 좀 많이 수려하기도 하고 보시면 제품 뭐 물 성능도 상당히 좋습니다. 보시면 이제 뭐 바닥 청소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고 또 이게 평상시에 정리가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게 막 너저분하게 되어 있는 형태로 많이 했는데 요즘은 보시는 것처럼 딱 설치하고 나면은 선 정리도 깔끔하게 되는 형태로 스프레이건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아시아 선촌 같은 경우는 욕실 안에 라디에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공사하면서 전체적으로 철거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샤워 구간 들어오게 되면은 트렌치 부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 빠지는 건 전체적으로 길게 빠지는 형태로 계획을 해서 트렌치 계획을 했고 샤워기 설치하는 부분에서는 높이 조절하는 형태의 고정대만 넣었고 이렇게 샤워기 설치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옆면에는 이렇게 손잡이로 잡을 수 있게끔 실제 사용하면서 약간 가끔 샤워하다 보면 이렇게 가끔 이렇게 좀 머리 아프고 할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예방하기 위해서 옆에 이렇게 팔걸이 하나 놓은 건데 생각보다 이것도 공간 여유가 있다면 설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측면에 코너 선반, 금속재로 된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너 선반 설치했다라는 거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벽체 같은 경우는 이제 화이트 계열의 테라조 타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래도 큼지막큼지막하게 타일이 시공이 되고 또한 이 테라조 자체에 문양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매지 라인이 그래도 상당히 눈에 띄지 않아서 일체감 있는 형태의 디자인으로 보인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벽체 색깔이나 이 타일의 색상 같은 게 그래도 계속 비슷한 톤으로 연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공간 자체가 굉장히 좀 통일감 있게 느껴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촬영하면서도 많이 설명드리는 게 이게 바닥에 큰 타일을 하는 건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큰 타일로 할 경우에는 바닥에 구배 잡기가 어려워요. 이 가장 높은 데서 가장 낮은 데까지 조금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구배를 잡아야 되거든요. 이 바닥이 쭉 계속 두꺼워지는 게 보여지시나요? 이런 형태로 쭉 그 끝에까지 바닥이 구배가 잡혀야 되고 그러면 동시에 저쪽에서부터도 또 최종적으로 이쪽까지 바닥 구배가 잡혀야 되다 보니까 물이 빠지는 이쪽 공간까지는 상당히 저 바닥 자체가 이렇게 기울어져야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쨌든 기능적인 부분을 보완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어쩔 수 없는 이제 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고객님들 참고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모서리 같은 부분들은 저희가 사전에 미리 계획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서리 부분들은 다 졸리컷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하기 전에 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졸리컷 사용 구간들은 전체 다 커팅을 해서 제품을 받았고요. 이제 안방과 욕실 설명드렸고 나머지 방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쪽 맞은편에 있는 방부터 갈게요. 네, 맞은편 방은 이게 딱 들어오시면은 들어오자마자 바로 정면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정면에 장이 가리면 답답하지 않냐? 이거를 최대한 영상에서 한번 느껴보세요.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답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쪽 측면에다가 장을 하지 않으면은 들어왔을 때 만약에 이쪽에서 전체를 붙박이장을 하다 보면은 실제 내부 평면이 좀 많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시면은 입구 쪽에 붙박이장을 배치를 하고 이쪽 측면에는 큰 책상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책상을 배치하고 나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독립된 침실 공간이라고 하는 말씀드렸었는데 발코니 확장한 구간에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전체적으로 장을 짜서 하부 같은 경우는 하부대로 수납을 할 수 있는 형태로 계획을 했고요. 실은 발로 이렇게 살짝 툭 쳐도 나와요.
그리고 위에는 이제 이 저희가 침대 대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위에 나중에 매트리스만 이렇게 올릴 수 있게끔 해드렸고, 매트리스가 올라가면서 동시에 저쪽 상부 쪽에 콘센트 같은 거 사용할 수 있게끔 상부에 콘센트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 측면 같은 경우는 공사 전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벽체가 좀 우수관 때문에 튀어나와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이 지금 보시면 모서리 부분은 멍텅구리라고 해서 벽을 막고 이쪽 부분들만 저희가 수납할 수 있는 형태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쪽 침대 구간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침대에서 조명을 전체 껐다 켰다 할 수 있게끔 계획이 되어 있고, 입구 쪽에서도 이 조명은 동일하게 다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침대 쪽 전용 등만 설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간접 조명만 공간에서 켤 수도 있고, 간접 조명하고 침대 등 정도만 켜서 공간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조명 계획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발코니 확장한 구간이다 보니까 벽체 같은 경우는 단열 작업을 하면서 벽체가 좀 두꺼워진 부분이 있고요. 이어서 그러면 이제 마지막 방도 한번 잠깐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마지막 방 이제 설명드릴 텐데요. 이 방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립된 침실 공간, 침실 공간이라고 하면 어쨌든 잠자는 공간을 좀 독립적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형태로 디자인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하부에 이제 가구장이 들어가서 그 제품 위에 이제 침대에 이제 매트리스가 들어가게 됐죠. 대신 이제 침대 이 공간만 보시는 것처럼 좀 화사하게 전체 디자인을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거는 이제 이 부분이 전체적인 입면으로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에어컨도 원래는 이쪽에서 설치가 될 수도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천장이 내려오면서 디자인이 차라리 좀 특이하게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에어컨 설치 하게 되었습니다. 공간 설계하면서 꽤 어려움이 있었던 게 붙박이장도 놔야 되고 책상도 놔야 되고 침대도 놔야 되는데, 이 구조를 어떻게 풀어낼까 하다가 보시면 이 붙박이장이 하나가 들어가고, 그리고 또 상부 같은 경우는 상부장이 형성이 되고, 또 거울 같은 경우 여기 화장대를 쓸 거거든요. 그래서 화장대도 실은 내부가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형태로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서랍 또 계획을 했습니다. 당연히 하부도 수납을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화장대도 계획하면서 옆에 자그마한 붙박이장도 계획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측면에 이렇게 책상을 배치해서 전체적으로 침대부터 책상, 화장대, 뭐 붙박이장까지 이 모든 요소들을 그래도 이 작은 공간 안에 전체 배치를 해서 좀 짜임새 있게 넣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조명 계획은 동일하게 이쪽에서 전체 다 껐다 켰다 할 수도 있고, 입구 쪽에서도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조명이 한 세 가지 정도 라인만 잡아줘도요, 간접 조명과 약간의 스포트라이트 조명만으로도 실제 공간이 굉장히 좀 따뜻하고 별도의 어떤 공간으로 연출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이렇게 조명적인 부분까지 마무리를 잘 해주시면은 전체적인 공간이 좀 더 사용성 좋고 실제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도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게끔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송파구 잠실에 위치한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37평 소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상이 그래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차츰차츰 발전해서 고객님들하고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는 소통 채널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